네, 멤버들이 인스타 축하해준 거 봤냐고요. 네. 아니, 진짜 제가 저희가 항상 같이 사진을 찍으면 이거 올릴까? 이거 어때? 이 사진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고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생일 때는 자연스럽게 그냥 그 생일 때만은 자유롭게 올려요, 저희가. 어떤 사진이든. 근데 이제 너무 저의 굴욕 사진을 막 공개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멤버 생일 때도 진짜 어떤 사진을 올릴까 고민고민하다가, 근데 저희는 너무 편하다 보니까 진짜 이게 엄청 사진이 많은데 제가 고르고 골라서 예쁜 사진을 고르고 골라서 해줬더니만 송욱이 엄청난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정말 제가 뭐 그런 것도 다 추억이지만 너무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깜짝 놀라서 제가 저희가 인스타그램을 직접 올리지 못하고 이제 언니께서 올려주시는데 팔찌 언니께서 올려주시는데 제가 언니 너무 심각한 건안 올려주시면 안 되냐고 그래도 언니가 그거 고른 거라고 뺀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진짜 이거 보고 네버랜드가 너무 충격 먹으면 어떡해 막 이랬어요. 근데 저는 정말 저희끼리는 그런 굴욕 사진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긴 한데 그래도 혹시나 우리 네버랜드가 너무 놀랄까봐 제가. 근데 뭐 네버랜드라면 이런 모습도 다 사랑해 주시겠죠? 그보다 더 심한 사진 많죠? 엄청 많죠? 제가 진짜 생일날마다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정말 많아요. 저희끼리 이상한 사진, 엄청난 사진.